미끄러진 낙엽이 제 뿌리를 찾아 돌아가는 것처럼 모든 것이 제 본래의 모습을 찾아 돌아가려는 원시 반본의 계절입니다.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보천교 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특별히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축사를 해주실 세 분의 선생님, 유성엽 국회의원님, 나종일 가천대학교 석좌교수님, 허성관 미래로 가는 역사협의회 상임대표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. 한민족의 철학과 역사와 문화를 세계화, 대중화, 체계화하는 데 진력해온 저희 상생문화연구소는 일제강점기 민족운동의 산실, 보천교 재발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국회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. 이 보천교 학술대회의 핵심 주제는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차지하는 보천교의 위상과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고 정립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. 보천교는 우리들이 오랫동안 잃어버리고 또 잊어버린 역사입니다. 보천교는 일제강점기 한민족의 독립운동의 산실이었습니다. 상해 임시정부의 활동자금과 독립군의 군자금을 지원함으로써 항일 무장 독립운동을 펼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. 보천교는 한국 근현대사의 출발점인 수은의 다시 개벽과 정산의 후천 개벽을 계승하여 세계와 인간의 관계를 근원적으로 통찰함으로써 온 천하가 한 가족이 되는 대동사회를 꿈꾸었습니다.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제각기 따로의 독자적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동시에 우주의 한 식구로서 공동체적 조화를 구현할 수 있는 참되고 착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한 것이 바로 보천교입니다. 이런 때 우리는 보천교를 재조명함으로써 한민족의 자주독립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한 집안으로 만들고자 애썼던 보천교의 역사정신을 되살려서 온 세계가 다같이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. 그리하여 한민족이 천하일가를 이루는 대동사회의 주체가 되어 온 우주를 크게 하나로 융합할 수 있는 태일의 세상을 만드는데 모든 힘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.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를 마감하고자 합니다.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.